집도 한옥이잖아요. 저도 한강. 한강. 한강이요. 불교표를 많이 잡으려면, 예.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아주. 또 왜 가시니까? 왜 가시니까? 저게 잘. 예, 가시니까. 소나무에다가 대나무를 제법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대나무에서, 묵은 데에서 새순이 나고 하지, 소나무에서 대나무가 나올 수 없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는 것이 이어면서 해 새로운 걸 해야 돼 그 핵심이지 완전히 민족 정신을 바꿔보면 그게 핵심이 안 된다 이거라니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우리 민족 정신이 중요한 거라 민족 문화가 중요한 거라 문화가 잘 돼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애정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가 없고 식민지에 돼가지고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으로 변한 거라. 조선 사람이 아니라요. 근데 조선이라는 그 조선 사람이라는 그 피와 조선 사람이라는 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정신이 없으면 문화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신 문화를 살려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완전히 뭐 솔밭을 파내보고 대밭을 하면 몰라도 그 우리가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사람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문화가 반드시 있어야 정신 문화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문화가 살아 있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림 좀 잘 하시겠지만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전통 문화와 그런 정신의 핵심 역시 불교고 조계종의 가르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저희가 잘 받들고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게 종정 의원님이나 스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배우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지만 젊게 보여가지고 또 젊은 빛대 위원들이 많이 들어왔더만 굉장히 그 신선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야지. 또 너무 또 생짜비만 또 포진해서는 좀 그렇고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부산에서 한 두 번 정도 살았었는데요. 통도사를 꽤 자주 왔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또, 본능도 있지만, 이쪽 올라갔을 때, 그, 이, 암자들이. 자잔함, 건강함. 그렇죠. 네, 그걸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해서 차가지고, 그런 데서 책 한 권 들고 이제 앉아서, 연못 입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입고. 건강함, 건강함. 예, 건강함. 그래서 올라, 담으로 올라가면 빠졌어요. 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제가? 7, 8번 이상은 2008년 그때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생님 경공수님께서 계셨던 곳이고 해서 기운이 엄청나죠.